자,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. 먼저 들이대는 여자 부담스럽나요? 저는 24살 여대생입니다. 휴학 후 복학을 했는데 과에 저처럼 복학하신 선배가 있더라고요.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한눈에 반했어요. 이번 주 수업 OT를 듣고 왔는데 같이 듣는 전공 수업이 몇 개 있어서 종종 마주칠 것 같더라고요. 마음 같아서는 마구마구 들이대고 싶은데 남자들의 눈에는 먼저 들이대는 여자가 부담스럽거나 매력적이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. 수업 시간에 선배 옆자리가 비어있길래 일부러 가서 앉았거든요. 앉으면서 말도 붙여봤어요. 몇 학번이시냐고 하면서 인사드렸는데 선배도 웃으면서 대답은 해주셨거든요. 근데 문제는 제가 인사하니까 대답한 거지 아니면 저에게 호감이 있는 건지, 그러니까 제가 들이대도 되는 건지 파악이 안 돼요.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여자가 먼저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여자들이 판모파탈이거나 되게 멋지고 야한 타입이던데 저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거든요. 남자한테 대시 받아본 적도 없고. 저 이 오빠랑 진짜 잘해보고 싶은데 용기를 내서 직진하면 통하긴 할까요? 만약 까이면 너무 쪽팔려서 수업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연애 고수로서 저한테 조언을 좀 해주세요. 차를 사주세요. 근데 그건 있어요. 저도 여성분이 먼저 좀 많이 다가오잖아요. 그럼 전 무조건 밀어내요. 저는 여성분들이 어떤 여성인지에 상관없이? 네! 진짜 약간 정말 제가 맘에 들어 하던 분이 있어도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빡 다가오잖아요. 그럼 약간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그래서 어떻게 하길 바래요? 그러니까 슬쩍 던져야죠. 슬쩍 멘트로 한번 슬쩍 던지고 밤에 문자 한번 쓱 던지고. 근데 전화번호 따는 게, 전화번호 받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야지 좀 뭐 얘기하다가 그냥 오빠 이번에 뭐 이거 나 이거 뭐 나 내일 수업 못 올 것 같은데 오빠 뭐 좀 물어봐도 돼요? 연락처 좀 주세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 연락 주실 거 아니에요. 되게 시크하게 받고 싶지 않지만 좀 줄 수 있니? 이런 거 어디다 주지 마세요 제 번호 막 이런 거. 성향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성향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,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좋아한다고 그래도 뭐 다가가기 힘들거나 먼저 접근하는 걸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그게 좀 편안한 분도 있고요. 뭔가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, 혹시나 상대방이 거절하게 됐을 때 아까 입은 말처럼 까이면 너무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, 내가 고백을 하거나 내가 호감을 표현했다가 저 상대방에게 거절당했을 때 창피하면 어떡하지? 라는 마음이 있을 정도면 딱 그만큼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사실 뭐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안 했던 걸 후회하지 해본 걸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뭐 사업 말아먹거나 집안이 망하거나 뭐 이런 거 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직히 여자 남자의 차별을 두는 것도 전 좀 웃기고요. 그러니까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